그동안 공간 유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더 간단하게 한 3분 만에 요약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적어뒀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된 웹이에요. 그냥 웹이니까 당연히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스페이스라고 하느냐는 거죠.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유는 지구가 있잖아요.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표면을 위도, 경도, 고도에 따라서 도, 분초 단위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눠서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초 단위 계층의 상위 계층이 분, 그리고 분 단위 계층의 상위 계층이 도, 그리고 세 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적도 분위로 한다면 초 단위가 가로 세로 30m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답니다. 그래서 초 단위 공간을 상위 공간이 분이 있고, 그 위에 도가 있고, 이것이 서버들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공간 자체가 고유한 IPv6 주소를 갖는 웹사이트입니다. 그죠? 따라서 나는 특정 공간을 관할하는 서버와 소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사람, 기존에서는 사람이 웹의 사용자였는데, 이것을 사람과 사물과 개념으로 확장을 하자는 겁니다. 사물이라고 그러면 IoT랑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기관이나 법과 규칙, 이런 것들도 웹의 사용자가 됩니다. 어떻게 법과 규칙 같은 추상적인 존재가 웹의 사용자가 될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얘들도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정한 수준의 의사지능을 갖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이 기존의 웹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모든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항상 365일 24시간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유무선 통신망이 전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통과 대화는 기록되고 위변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간 웹입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라고 한다면 요것만 있죠. 법과 규칙이 어떻게 의사지능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 그죠? 그런데 이 서버를 우리 스페이스 웹에서는 수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지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슬과 수풀, 수풀과 수풀, 지슬과 지슬 간의 소통하는 메커니즘, 소통하는 방식, 그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정한 수준의 유사지능, 의사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인가. 이게 머신러닝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구성한 새로운 형식의 웹, 그죠? 이게 공간 웹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